제가 해설을 한다고 했을 때 때문에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과연 해설을 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근히 중독성이 있는 후렴구입니다, 때문에가. 그리고 그 저희가 리허설을 하기 전에 박지성 해설위원이 최근 몇 년 동안 은퇴한 다음에 한 인터뷰를 보면 사실 때문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리허설을 하니까 또 마치 그 2002년처럼 많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리허설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거라서 이미 자연스럽기도 하고요. 특별히 조언을 해주기는 했습니다. 제가 리허설하는 걸 조금 들어서 구분해서 했는데 생각합니다라는 말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뭐 이제 팬들은 제 생각을 통해서 이 말이 나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시청자 입장에서 더 듣기 좋을 수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줬고요.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바로 옆에서 들을 수가 있어서 아주 제가 연습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.